예, 대표님, 여기, 우리 경기도 여주에서는 이게 저 고설 재배가 많이 있는가요? 이제 좀 많이 확대됐어요. 예, 전에는 토경에서 이제 고설로 넘어갑니까? 예, 요즘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예. 우리 그, 뭐입니까? 지자체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예, 시범적으로. 예. 요 천장에 쿨러 있잖아요. 예. 이거 상당히 좋은 거예요. 물 뿌리주면. 이게 이제 우리가 환기를 여기다가 지금 대표님 여기다가 문 열면 괜찮다고 환기를 시킨 바람에 여기 줄창 작살난 거죠. 여기 티번이 안에도 오고 이제 여기도 새까맣게 타버리고 이 많이 타는 것들이 더 뿌리가 왕성해서 그래요. 많이 잘 먹기 때문에. 그래서 요 문을 여는 순간에 티번이 한 30% 이 하우스에 30%까지 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매일 같이 오면서 이 잎만 큰 잎만 보고 있겠죠. 이건 의미가 없어요. 얘가 몸 기공이 탈수가 돼서 세포가 파괴돼도 잎이 별로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그 얘들이 티번이 온 거는 요 잎이 기공이 탈수가 돼서 상처가 나서 대사작용을 안 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티번은 결과물이지. 진행 결과물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안에도 보면 요 놈도 타버렸대, 새까맣게. 그럼 요 키가 작아진 주원인도, 적산 온도가 낮아서 작아지는 거와, 대사작용을 멈춰버려서 작아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잘 먹나 안 먹나 지금 저도 잘 몰라요, 이거. 어려워, 이놈들이. 제일 복잡하고 어린 놈 딸기. 그러면, 얘가, 지금, 이슬을 맺는다 소리는 우리는 대사작용의 그 뿌리가 가져온 게 무기물 원소가 적고 물이 많아서 물을 버린 거다. 그러면 이시가 낮아서 이슬을 맺는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급은 이시가 몇이라고 해? 1.0이야. 수분 34.3%에 이시가 0.42, 온도 13도 2분. 그렇죠? 얘가 굶주린 거죠. 지금 얼마까지 먹어야 되냐면, 우리 회원들이 지금, 티번이, 이렇게, 심할 수도 있어요. 장애를 주면. 기공 탈수가 되면. 3.5를 공급하면, 이시를. 잔량시가 한 1.8 나와요. 그러면 그걸 소화시킨 거와, 우리가 1.0에 소화시킨 거는 하늘 땅 차이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딸기 재배의 기술이 워낙 낮다는 거죠. 그래서 요 키가 작은 게 적산 온도로는 올리면 키가 큰다. 그리고 1하방 때 크다가 2하방 때 넘어오면서 이제 이 들쑥날쑥이 나빠지고 여기 보면 잎끝이 타버렸죠. 새까맣게. 그러면 얘가 탔으면 결과가 어떤 게 나오겠습니까? 꽃잎으로 꽃몽울이에서 물이 배에 들어가가 비료물이 배에 들어가가지고 이 딸기는 세포가 파괴된 게 꽃이 피가지고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과행이 안 고르지 못하다 삐뚤삐뚤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반대편에 있는 거 손 옆에 있는 거 예 그렇죠 털어져 버렸죠 열매가 그죠 그건 이미 약하게 1핵을 뱉었다는 거죠 농도 높은. 그러면 이는 과일들이 허다하게 나온다는 거죠. 삐뚤어진 과일. 자, 여기 보면 이게 우리가 수정 불량이라 해야 하죠. 네, 수정 불량 아니에요. 세포가 파괴됐는데 어떻게 수정되나요? 그러면 티번에 의해서 이미 우리가 여기 꽃잎에는 꽃받침에는 지금 이상이 없죠. 표가 안 나죠. 그러나 여기 나오잖아요. 살짝 베이드 간 거죠. 우리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파악을 못했을 뿐이지 이 자리는 꽃 피기 전에 세포가 파괴된 거예요. 그때 가을철에 이미 환기 그 고온 저습에 의해서 이미 그 파괴됐다. 그럼 이 잎이 큰 잎이 대사작용 못하고 뿌리가 굶어 죽고 비료가 뱉어냈다. 비료를 꽃몽울이로. 그리고 그 다음 건 또 멀쩡해요. 근데 요것도 조금 잘못 생겼지만. 그건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죠. 그럼 요 놈도 지금 보면, 비뚤어졌거든요.
푹푹 패이고 튀어나오고 이랬거든요. 울뚝불한 거. 그럼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꽃 필 때 이미 꽃몽우리에 비룬물이 맺혔다. 그러면 그 말은 우리가 기공 탈수를 일어났다는 거죠. 장애를 줬다. 그럼 봄 되면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대기습이 높으니까 환기를 안 하면 대기습하고 같이 기공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우리나라에서 네덜란드에서 기술을 가져오면 허당이 완전히 꽝이에요. 왜? 그거는 우리나라 딸기 가격이 흐를 때 농사 짓는 기술이거든요. 우리 딸기는 언제가 비싸네요? 겨울이 비싸죠. 그럼 일본에서 배워오면 그게 맞느냐? 일본에도 아직까지 완벽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것도 안 된다. 그러면 티번이 끝이 아니거든요. 계속 연이어서 진행된다는 거죠. 자, 요 놈은 지금 한번 일어나고 요 안에까지 또 괜찮거든요. 멀쩡하거든요. 근데 요 놈은 보세요. 요 놈이 지금 잘못됐거든요. 근데 요 잎이 약간 삐뚤어졌죠. 요게 나오면서 털어졌죠. 요게 그 털어졌다 소리는 그 이놈은 지금 이 포기는 기공 탈수에서 그 대사작용을 멈춰버리니까 큰 이파리가 뿌리 오는 무기 먹어서 비료를 안 먹고 누가 먹었냐? 쉐이피 먹고 있다는 거죠. 쉐이피 다 이슬로 뱉어낸다. 그런데 이슬 양의 차이 때문에 이 실을 낮춘 거죠. 이슬의 농도. 그런데 안 먹으면 쉐이피 다 먹으면 뱉어내거든요. 그걸 갖다 우리는 잘못한 거죠. 여기도 이제 환기만 안 열면 환기 안 열었을 때 온도 몇 도까지 올라갑니까? 35도. 여기 조금 바로 받으니까 40도. 30도까지 올라가야. 저쪽은 한 35도. 35도야. 그러면 여기서 이쪽에서 받으면 이쪽이 온도 많이 올라가요. 이쪽이 많이 올라가요. 전체적으로. 여기는 여기는 햇빛이 다 돼요. 그럼 이쪽에 하우스가 없으니까 여기 예. 하우스 그림자 때문에 조금 예. 좀 들어올라가고. 예. 이쪽은 이제 첫 하우스다 보니까. 예. 그럼 여기는 음달이 어디예요? 그럼 이쪽에 환기를 시켜야 돼. 음달 환기. 그러면 일중은 많이 열고. 이거 일중만 여기 아까처럼 문 열지 말고 그럼 여기 티폰 오니까 그 일중만 열어도 되잖아요. 양쪽으로 온도 내려가죠. 그 방법 하면 안에 실내 습이 좋아서 괜찮아요. 그럼 오후에 늦게 닫을 때 해가 뉘엿뉘엿 질 때 얘는 기공 닫아버리거든요. 그때 환기를 시켜서 실내를 건조하게 해서 하면 된다. 햇빛 있을 때 티폰 햇빛 있을 때 제피곰팡이 병 안 생겨요. 요 놈들 똑똑해요. 햇빛에 말라 죽는다고 미생물 곰팡이들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 시가 났다. 대기습을 맞춰라. 그런 거. 그럼 지금 보세요. 여기 딸기들은 색깔이 이게 들쑥날쑥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토경에서는 색깔이 왜 빨개지잖아요. 여기서는 딸기가 색깔이 안정화되어 있다는 그 말은 토경보다도 여기는 이 시를 맞춘 게 균일하게 맞춰요. 균형 시비가 되고 있다. 토경은 20, 20 주는 순간에 이 시가 낮아졌다는 거죠. 그죠? 20, 20 주는 순간에 질소가 20에 30% 가스를 빼면 14.0이에요. 14%예요. 그 14% 질소와 20%의 인산가리를 주니까 잘못되는 거죠. 이제 이해되죠? 예. 그러나 당도가 높은 것처럼 보이나, 육질이, 질겨요, 그게. 앞은 무르고 뒤는 질기고. 육질이 질겨요. 질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요걸 바로 잡으면, 소득이 한, 30% 이상 100까지 늘어날 거예요. 최고 30%. 최하 30%에서 아마 2배까지 생산이 늘릴 수 있어요. 지금 과거에 우리 대표님이 해보신 그 방법으로 요거를 환기 조절해서 기공 탈수만 일으키지 마라. 그래서 환기를 시키면서 저쪽 우리가 음달 환기나 양달 환기를 하는 순간에 하면서 향불이나 아니면 계란판 종이 있죠. 우리 그 박스나 이런 것들 그 연기 나게 해가 들고 다녀보면 돼. 저쪽에서 환기를 하면서 그 연기가 어느 방향 이동하는지 보면 음달 환기를 하면 온도가 저쪽이 낮기 때문에 양달까지 그 시원 바람이 들어와요. 그러면 측창에 이중의 측창을 높이를 낮게 하면 실내 습이 있거든요. 그러면 티번이 기공 탈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티번은 결과물이고 칼슘 결핍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티번은 뭐라 그래요? 칼슘 결핍이라고 그러죠. 거짓말 하지 마라.
썩을 놈들 거짓말 해가지고 그런 쓸데 없는 영양제만 갖다 쓰고 그 결과가 그렇거든요. 그 티번에 칼슘이 여기 배드에 충분히 있는데 왜 또 칼슘 결핍이냐? 그 잎이 기공 탈수가 되면 세포가 파괴돼서 대사작용 멈춰서 잎이 일을 안 하니까 뿌리가 굶어 죽었다. 세근이 굶어 죽었다. 이제 답 나왔죠. 그러면 3.5를 이 실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멀쩡해요. 문제는 지금처럼 요 팁을 놓은 거 있죠? 요거는 큰 이파리가 대사용 멈췄기 때문에 여기 다 타죽어요. 새까맣게. 더 많이 타죽겠죠? 얘가.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일어난 일을, 이런 일련의 일을 알면, 수확기가 적기가 빨라져요. 그래서, 음달한기에 하우스 내 대류작용에 대해서, 이게 대기 이동, 안에 실내 습과 그 관계를 잡으면 된다. 그리고, 잎이 지금 키가 안 크는 거는, 기공 탈수에 의해서 얘네들 멈춘 거와, 적산 온도가 낮아서 작을 수 있다. 그런데 하우스 이렇게 잘하는 것도 온도가 낮아서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기공 탈수에서 장애를 줘서 작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저한테, 물어볼 건 없습니까? 네네. 이때까지 그 배웠던 강은 어떻습니까? 네. 발상 자체가 다르니까는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상이 다른 게 아니고 원 근본을 찾은 거지. 말은 쪽발해야지. 그게 그거죠.